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사실 국민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호국보훈의 의미와 나라 사랑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민 스포츠, 야구. 본격적인 야구 시즌이 시작되면서 경기장에는 연일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입구에서부터 쭉 늘어선 줄. 오랜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는 야구 팬들에게 야구 못지않게 사랑받는 특별한 물건이 있었으니. 이거는 특별한 거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특별한 물건. 도대체 그게 뭐죠? 오늘 나눠드리는 거는 나라사랑 큰나무 마크가 들어간 야구공인데요. 지금 이 나라사랑 큰나무를 국민들에게 많이 알림으로써 나라사랑하는 정신을 그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고자 하는 거고요. 관중들로 가득 찬 경기장. 자신이 지지하는 팀을 위한 각양각색의 응원이 펼쳐지는 가운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특별한 시구자가 경기장으로 들어섭니다. 오늘 시구의 주인공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이신 6.25 참전 용사인 이동수 할아버지가 그 주인공. 멋진 강속구의 시구 후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고 숨가쁜 박빙의 승부가 이어진 가운데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국가보훈처에서 마련한 대규모 카드 섹션. 230여 명의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 애국심을 상징하는 나라사랑 큰나무 모양을 만들어내는데요. 경기장 안은 야구 열기로 후끈, 나라사랑의 마음까지 후끈 달아오릅니다. 아, 6월이 원래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별로 심하지 않고 지냈거든요. 근데 오늘 이벤트 보니까 좀 뭉클하고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순국 선열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이곳에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쟁 때문에 이런 건물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고 다양한 전시물과 영상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순국 열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확인하고 묘역 곳곳을 청소하며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아이들. 장난기 어린 얼굴에도 이 시간만큼은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군인들이 그 자랑스럽게 목숨을 바쳐서 저희가 이런 일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영광스러워요. 딱딱한 교육 방식과 교실을 벗어나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나라 사랑 알리기. 무관심 속에 점차 잊혀져가는 호국 보훈의 의미와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